반갑습니다. 타이푼이에요. 오늘 급하게 방송을 켰죠? 방송을 급하게 켰는데 과연 얼마나 올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나 하는 학구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건데 넌 들어가 임마. 자, 아니 뒤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아무도 안온 거야. 그 원래 공지를 했던 데도 오늘은 첫 합방이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걸 하기 때문에 어둡게 모셨습니다. 또 날도 비도 오고 뭐 준태풍급의 폭우 속에서 바쁘게 날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고학고한 채널에 놀러와 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히 감사드릴 따름인데 아무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내님 등판해 주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내님을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저 얼굴 반밖에 안 나오는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밖. 옆으로 도우시죠. 아, 네. 아, 일로 붙으세요. 계수작 뿌리지 말고. 자, 찌라시 좀 많이 뿌렸어요? 찌라시 좀? 하나 뿌렸다고? 더, 하나. 한 5월도 뿌린다더니 5월 거는 안 보이더라. 그런가? 아무튼 뭐. 아까 더 오시겠죠? 아무래도 지금 찌라시를 뿌려야 됩니다. 당신이 찌라시를 알겠습니다. 뿌려야지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핸드폰 어딨어요? 나도 지금 찌라시를 하나 더 뿌릴 거예요. 포켓몬 철권을 하는 게 맞나요? 예, 오늘 하긴 할 거예요. 오늘 하긴 할 겁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아예 오늘 하긴 할 건데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요. 저녁을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배가 고프십니까? 난 고파요 지금. 그래요? 점심 아침 겸 점심으로 먹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먹어야죠. 뭐라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의지해. 특에도 제 게시판이 개설이 되었어요. 그렇지. 갑자기 얼굴을 그렇게 나가다. 여기는 난 12시입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아, 외국에서 보고 계시는구나. 외국 사람 오시구나. 그렇구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놀러 보고 와주셨네. 아, 그렇구만. 아, 뭐, 그래요.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지금 이 찌라시의 효과가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어요. 찌라시 돌려서 보는 사람들 중에는 저기 투수들이 잘 없나 봐요, 아무래도. 그쵸. 저는 원래 유튜브 쪽에 많이 올리고 이래서 트위치는 가끔가다 눈팅만 조금 하다가 그래서 잘. 아까 팔로우 하신 분이 본다고 팔로우 하신 분 아닌가? 키자마자 네. 사람 한명 저기 저 뭐야 팔로우 했다고 딱 뜨던데. 진짜요? 그러면 맞을 거예요, 아마도. 아, 그렇구나. 아, 제발 한번더 누르시면 안 돼요. 언팔 되니까. 아, 저 끝까지 저와 이내님을 함께 보좌하면서 시청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에이, 또 이분이 얼마나 게임을 잘할지 모르겠는데. 저 자, 뭐 발로예요, 발로. 발령 양말 신고 있는데 뭘로 컨트롤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안 하겠다는 거죠. 아,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멸망전 해야 돼. 뭐 어찌 됐든지 오늘 멸망전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멸망전이 뭐예요, 대체? 멸망전? 네가 뒤지나 내가 뒤지나요. 그냥 끝장 토론이죠. 아하. 반갑습니다. 아유 뭐 직접 얘기하시죠. 피아체르님이구나. 안녕하세요. 직접 세상에. 얘기하시죠. 나보고 온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아이고 뭐 그래도 여기는 게임 스트리머 타이쿤입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내가 귀여워요? 귀엽지. 아니 사람이 내가 귀엽다고? 귀엽지. 그리고 저는 뭐지? 저는 일상에서는 안경을 주로 써요. 왜냐면 안경을 벗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게 글씨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써야 돼. 그래서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무라니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몇몇 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아 얘기를 했잖아 지금 찌라시를 그냥 진작에 미리 뿌려놓아도 오늘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딱 올려놓으라니까는 이 사람이 오늘도 딱 올렸어야지 센스 있게 딱 이제 도착을 했으면은 자 이제 저 도착을 했네. 그러면 해시태그를 달고 아 오늘 저기 뭐야 그 타이쿤장이랑 저기 생방을 해요. 많이들 보고 오셔야지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 거 맞네. 아니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네, 내가. 이 사람이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뭐 그거 하고 난 지금 뭐야 배가 조금 출출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말이야 말이야
시키고 게임 하다가 오면 먹고 이렇게 할까? 그 해야지. 콜. 어. 근데 자 배달의 민족 안 썼어요. 저 앱을 안 써요. 앱 안 써요? 내 걸로 해야겠네. 나 주소를 몰라 여기. 아니 나 지금 근데 캠 띄워놓고 한동안은 지금 이게 카테고리가 몇 개 있잖아. 아 지금 근데 지금 메뉴 나는 지금 치킨이 좀 땡겨요. 치킨 드실 거임? 콜. 치킨 콜? 콜. 오케이 콜. 오케이, 그러면은 콜. 치킨 가구 하는 걸로 하고. 아유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백의의 민족이었고 그와 동시에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리마을 타고 저기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하다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죠. 그냥 아주 역사 유서가 깊은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허니 순살이라고.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찌라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인형아 아니 저기 인디가 아니고 인형 아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지 마세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인형입니다. 아니 오늘 끼리끼리 놀아야 될 텐데 조금 일찍 오시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나 촬영 있어서 엄청 바빠가지고 아 뭐 이랬던 사람이 누군데 지금 어디서 개수작 부리고 하셨습니까 지금? 개수작은 당신이 부리고 있죠. 참네. 내가 한 마리는 모자라요.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두 마리도 하긴 해야 되는데 순살 한 마리를 시켜도 괜찮아요. 제가 조금 먹을 거라서 어차피.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배가 작아요? 아니 근데 점심을 늦게 먹었어요. 한 3시쯤? 3시? 왜 그렇게 늦게 먹었어? 연습하다가 중간에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그렇구만. 양이 적으니까 한 마리도 저는 일단 한 마리는 저 혼자 다 먹는 편이에요. 다 먹는 편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먹냐 문제지. 그러면 저 옆에서 치킨 먹는 거 구경해도 괜찮아요. 아니 당신도 좀 드십시오. 배가 그렇게 안 고파. 왜? 진짜. 아 아니 그래도 점심 때 한 3시쯤에 중화냉면이랑 중국집 냉면이랑 탕수육을 흡입을 했어. 마라면? 은 아니고? 뭐가? 아 초마면이구나. 그거 차갑게 먹는 거는 차가면인가 초가면인가. 아 그 뭐 있어. 맞아 그거 아니요? 그거 난 잘 몰라. 그냥 냉면이래. 중국집 냉면이래. 아 그래?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시켜서 먹는 사람이 좀 미안하지 않겠어? 먹방 어차피 먹방은 하긴 할 건데. 아니 나는 근데 지금 일단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내가 보통은 방송을 할 때는 뭐냐면은 보통 밤 9시에 보통 켜. 밤 9시에 보통 켜면 나는 그 전에 미리 저녁을 혼자서 그 항상 나는 십몇 년째 면식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항상 일맥상통하게 저녁에는 라면을 먹어. 라면에 밥을 받아보고. 왜냐면은 가난한 학고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를 너무 부유하게 먹으면은 내 전 재산이 거덜나기 때문에 판잣집에서 살 수도 있어. 그나마 이거 안 먹고 버텨서 지금 그래도 이거 지금 벽지 지금 이런 지금 성공했네. 아니 뭘 성공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지금 월세방이라도 지금 구해서 살고 있다.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거거든. 그래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뭐라도 살지. 그렇다. 그러한 건데 저는 라면만 먹어도 좋습니다. 아 라면이라 근데 아이 뭐 라면을 평소에 먹는 거는 좋지.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은 분명히 맨날 부모님께서도 그러시거든. 너 라면만 먹으면은 그 건강에 안 좋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먹고 살라고 하면 일단 집이 없으면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어. 건강상에 문제가 와가지고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든지 잘 먹어야 돼 진짜로. 그 전에 지금 내가 평소에 저기 학고 방송이라서 몇 개 혼자 있으면은 분명히 지금 동시 시청자 수 지금 5명 되시잖아요. 네. 지금 5명도 보통 안 차요. 나 얼마나 슬픈 사람이야. 시작한 지 몇 개 있긴 있어요. 나는 언제 클 거냐 이 말이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평소에 방송 아유 깜짝이야. 같이 나온 거. 같이 나왔다고 그만. 아유 뭔 소린가 했네. 아유 미안해요. 당황하겠네. 그렇구만. 애초에 위가 애초에 위가 작다. 많이 못 드시는구나. 예, 그러면 소식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예, 분명히 계세요. 이게 많이 드시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 왜 제 얘기를 하시나요? 보지 마세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네. 이게 한꺼풀 벗기면 다릅니다. 예. 벗기지 마세요. 벗는다고요? 아니
사람이 아니 이 사람 잘못 벗으면 임마 어? 영정 먹어 여기서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아니 이 사람이 그냥 큰일 날 소리들 책에다 입성하고 바로 영정 아 그러면 안 돼 난 안 그래도 지금 게시판도 오늘 겨우 열렸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오 그냥 기껏 내가 겨우 저기 게시판도 저기 개선해가지고 나 오 드디어 내가 이게 열리다니 하면서 나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인디 아티스트라는 표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 왜? 아니 음원도 발매를 했으면 이미 아티스트 아닌가? 부끄러워 쓰지 마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약간 어그로성도 있어요 아 진짜 내 주변은 다 이제 목금토일 쉬어갖고 다들 여행가서 다들 나만 여행 못가 나만 왜? 내일은 왜? 내일은 이제 그 샌드위치 연휴라고 해야 되나 그 아 금토 이렇게 금요일 진검다리 연휴라고 진검다리 그지? 아니 나는 왜 내일 나게이 왜 내일 일하러 나가지? 내일은 왜? 짜증나게? 내일은 이제 그 이게 인생의 기관이야 또 나오네 저거 누구야 저거 저 개썩은 목소리 누구야 저거 아니 나는 왜 내일 나게이 왜 내일 일하러 나가지? 내일은 왜? 짜증나게?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해 지금 이거 소리 동시에 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개썩은 목소리 소리 동시에 들리고 있지? 아니 울리는구만 지금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알코올티스트 같은데라니 아 이제서 봤네 알코올티스트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알코올티스트 술 최고 아니 근데 평소에 술 많이 드시나 봐? 안 그렇게 보이니? 일주일에 두세 병 먹나? 소주 두세 병? 네 일주일 하루. 아 일주일 그럼 주말에? 평일 주말 이렇게 시간 그냥 기분 날 때 맛있쩡 소주를 두세 병 먹는 게 은근히 센데 일주일 나눠서 마시면 사실 하루에 많이 마시면 한 병 조금 마시면 반 병 이렇습니다 아 그래요? 많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저기 뭐야 소주는 한 병까지는 지금 안 먹거든 그쵸 그게 좋은 거 한 병까지는 일단 먹어 근데 먹는데 그 저기 뭐야 소주들 두 병 세 병을 저기 뭐야 그 한 번에 모아서는 잘 안 먹는데 나는 아 미안합니다 야 울리다는 얘기 벌써 와 몇 겹이요 벌써?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뭐야 10명 뭐지? 10명이라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유 벌써 뭐 클립도 한 개라니 어이구 그저 클립을 뜰만한 그런 것도 없었는데 나 지금 이렇게 잡설로 지금 띄워놓고 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몇 안 되는데 트위터 보면 매번 술 마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술 하나 사드려? 아 괜찮습니다 집에 많이 쟁여놨어 아 집에 많이 쟁여놨다고? 왜 여기서 먹기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내일 촬영 또 해야 돼가지고 왜 나랑 뜨거운 밤을 보내야지 오늘 아닌가? 그래도 되나? 그러면 안 돼 영정 먹어 안 돼 아 맞다 영정 먹어 안 돼 이제 특여도 입성 영정 안 돼요 아 학고에서 모기업 되시는 거죠? 아니 저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분들이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햄마님 팔로우 고마워요 강아지 고맙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50명 차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죠 사실은 되게 힘든데 아이고 이제 또 29명이 됐네 이제 또 남은 분들은 21분 어느새 보내보구나 자. 하루 50명 되면 뭐 할 건가요? 뭐 할 거긴 계속 방송해야지 아니 이 사람이 계속 방송해야지 물론 방송은 하는데 왜요? 그런 거 있잖아 일단 첫 목표 5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러면은 50명 딱 됐을 때 뭔가 그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이런 거 혹시 있나요? 그 50분을 위해 제가 뭘 하는 건 좋은데
그 얼마나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도대체? 아니 뭐 쏜다기보다 뭐 이제 리액션이나 뭐 이런 감사합니다. 아 당연히 뭔가 저기 뭐야 그 방송을 50명째 할 때 당연히 무슨 클립을 하나 제 유튜브에 하나 올라가겠죠 당연히. 드디어 트위치 50명짜리 찍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제 방송한 거에서 특에도 저기 개선한 거 클립 하나 더 달라고 지금 유튜브가 계속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그러고 있는 중에. 좋아 좋아. 예, 여기 클릭 같은 거는 조금씩 올라가니까 뭐 그럴 겁니다. 그럴 건데 자 일단 게임 방송은 지금 당장은 안 해요. 일단 참고하시는 게 지금 일단 게임 방송은 바로는 안 할 거고 일단은 뭘 하나 먹고 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뭐 많이는 안 드신다고 해도 일단 닭이 오면은 안경 저는 뿔테예요. 수수 뿔테입니다 저는. 저는 무슨 텐가요? 아 님 것도 뿔테는 맞는데 플라스틱인가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플라스틱이야 뭐야? 그냥 싸구려 테. 내 거도 플라스틱인데 아니 근데 좀 얇은 테예요 이거는. 얇은 테. 요거는 좀 얇고 각이 진 테고 제 거는 약간 둥근 겁니다. 누굽티컬 거예요 참고로. 오. 누굽티컬 거예요. 포켓몬 어떤 거 하시나요? 포켓몬 오늘 얘기를 하는 게 포켓몬 철권이라고 해서 그 저기 폭권이 있습니다. 일단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저기 뭐야 원래는 주력 컨텐츠도 삼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온라인 매치를 최근에 들어가 봤다 말이요. 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이 저기 서비스 시작을 하고 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저기 가입을 해놓고 들어가 봤는데 매칭이 되게 안 돼. 그게 문제야 지금. 매칭이 자주 되면은 이제 뭐 죽음에 몇 선 해서 이제 멸망전을 몇 번을 해서 이제 유튜브 각을 세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자주 잡히면 모르겠는데 이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인 게 있죠 아무래도. 아 예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 물론 국내에 정식 발매된 게임은 아니에요.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만 나왔지 지금 이게 정식 발매가 되진 않았습니다. 애매한 게 포켓몬 게임 시리즈는 오히려 정식 시리즈 말고 저기 서브 시리즈들은 한 거다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식 발매가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발매가 안 됐습니다. 아, 아쉽다. 한국에서 정식 발매하면 사람 좀 많을 것 같은데 왠지. 제 생각도 그랬는데 이게 스위치판 나온다고 발표했을 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한국 거 안 나와. 그냥 넘버링 시리즈는 뭐 게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미리 발표를 하잖아. 그럼 발표를 하면은 아 이거 뭐 한국어 자막으로 생방송 한다 뭐 요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일단 그 저기 뭐야 대단의 민족을 디비어 볼 건데 메뉴도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스노윙 갈까? 스노윙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전 다 좋습니다. 전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는다고요? 후라이드도 잘 먹고 순살로 가야지. 순살도 잘 먹고. 순살로 가야죠. 순살을. 알겠습니다. 아 뿌링클은 BHC죠? BBQ는 아니고 BHC 아닌가? 아 나 잘 몰라. 내가 알기로는 그럴 거야. 아 자 그러면은 일단. 아 순살이 비싸구나 너. 순살이 원래 비싸요. 한 마디만 하는 걸로? 콜.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반반 할까요? 예 저녁 메뉴 주문하려고 그럽니다. 네. 반반 하는 걸로 할까요? 반반 합시다. 아,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딴 거 잡다하게 추가할 거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겠지.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을 거고. 얘는 블로그에서 은정 찾아주신 그분인가요? 맞아요. 아셔. 뭐야? 어떻게 하죠? 아,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하신 걸까? 옛날부터 보셨나 보다.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잠깐만 내 블로그 안에서는 이게 도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걸 아시냐? 제 블로그 왔다가 댓글에 항상 이제 타이쿤 씨가 이렇게 짱 이렇게 찬양 댓글 이렇게 막 그런 루트로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지금은 완전히 아니라고는 말은 못 하겠는데 조금 덕력은 줄었어요. 탈덕까지는 아닌데 원래 덕후한테 탈덕의 개념은 원래 없는 거예요. 휴덕이죠. 휴덕이긴 한데 이제 다른 분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주역을 다시 다르게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본진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은정 누님 많이 덕진을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잠깐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오죽하면은 아이 봐봐 이거 나왔다. 사인 닌텐도 나왔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사인본 있습니다. 네, 네, 이 함다수야 이게 삼다수가 아니고 함다수요. 함다수 함은정 삼다수. 어, 네, 이거 일부러 사인 닌텐도. 아, 이거 3DS 맞아요. 이거 컴팩트 그런 거 아니에요. 화장품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리얼입니다. 리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럴 때 이제 방송으로 인증을 해야지. 그렇지. 내가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제 그 덕질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덕질에도 클래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아, 현관문에서 인터폰. 닌터폰. 눌러주세요. 아, 아. 닌텐도 인터폰. 개수작 뿐이 말고요. 오타난 거야. 단순히 오타난 거야. 그런 데도 전혀 없어요. 직접 가지러 가면 레모네이드 주는 매장이 있대요. 와. 아, 그런 매장도 있어? 아, 그런 매장이 있어요? 좋은 매장이다. 배달비도 깎아주고 탄산수도 탄산 음료수도 주고. 아, 그렇구나. 근데 문제가 저기 뭐야? 여기 지금 밖에 주변에 하는 데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는 매장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문제지. 그렇지. 그런 데는 난 왜 저기 주변에 없는 거지? 왜? 왜 주변 매장에 왜 나온 게 그런 게 없는 거냐고. 우리 그런 매장인 대로 이사 갑시다. 지금 이사 가자고요? 나중에? 나중에 나도 근데 그 매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거기 무슨 동인지만 알려주십시오. 한번 저기 나중에 저기 혹시라도 떡상하면은 그런 쪽으로 동네 좀 좋은 데도 이사를 좀 가게 좀 부탁 좀 드릴게. 그 나중에 주소라도 하나 좌표 특에다에 적어서 주세요. 좌표래. 아마 좌표 나중에 좀 찍어주세요. 부천. 오. 부천이라고요? 부천. 부천. 난 서울 많이 좋은데. 내가 기껏 서울로 이사 왔더니, 응?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레모네이드 하나 때문에 이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삼패 쌉싸기요. 그냥 엄지 하나만 내면 그냥 결제중 딱 뜨잖아 이거 봐. 이거 결제중. 결제중. 이 얼마나 쌉싸기요. 서울은 코인 노래방이 비싸대요. 서울 얼마나 하나요? 코인 노래방이 저기 뭐야 1,000원 한 장에 저기 2코인? 1,000원 한 장에 2코인? 싼 데가 3코인. 그러니까 한국에 500원이요. 오, 좀 비싸구나. 한국에 500원이요. 우리 동네는 1,000원에 4번인데. 오케이, 문자가 날라왔어. 문자가 날라왔고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음식이 50분 내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50분 라고 떴는데 50분 내에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배경 화면은 신경 쓰지 마. 덕질하는 거야. 배경 화면은 덕질하는 거야. 오늘 사쿠라 누님과 내가 나중에 떡상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초대를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사쿠라 누님이래. 내가 왜 이러냐? 그 은 누님은 누나가 맞아. 내보다 한 살 많거든. 근데 저기 삭장은 훨씬 애쓰다. 올해 23? 한국 나이도 올해 23. 세상에. 일본 나이도 22. 난 그때 뭐했지? 난 그때 뭐했냐? 군대 있었나? 아 군대 말년이었구나 그때. 맞아. 아 그거밖에 없다 생각해보니까. 힘들구만. 갑자기 슬픈 이야기 해버렸습니다. 아 이거 의도치 않은 올해 31살이라는 소문입니다. 소문. 이건 소문이에요. 네. 아 그래요? 연계 소문. 아 뭐야 연계 소문. 헤이 그러면은 저기 뭐야 내가 형이에요 그러면? 나 형이에요? 같이 어려지면 안 될까? 아 같이 어려질까요? 아 그럴까? 그것도 좋네. 야 좋네. 그러면은 뭐 그러면 무슨 컨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컨셉? 그니까 왜 평소에 예를 들면 모토 나는 왜 10대들의 인디 아티스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실 나는 그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블로그 할 때 모토가 인기 절정이었던 최고 니즈 시절이 옛날에 있었을 때 그 무렵에 그러니까 한 2008년? 그쯤이 제일 니즈였거든? 한 명의 블로그 방문자 한 그쵸. 엄청 평균 방문자 만 명씩 오던데 막 그런 게 있었거든. 맞아.
그때 나는 항상 모토가 이거였어. 워낙에 그때는 10대, 20대들 다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러 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지금의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10대, 20대가 지금이 20, 30대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 연령대일 거라고. 아 물론 우리는 저기에 그거예요. 19살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19살이고 그쵸. 그때는 내 모토가 10대들의 아이돌이었어요. 아니지 10대들의 도라이지. 아 도라이 그쵸. 아주 좋은 막 스스로 기획해서 음원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뭐지 그 타이쿤과 함께하는 그 아 그 니코동 노래 아 유성군 그, 유성군 맞아 아 그거 작년에 안 그래도 딱 10주년이 됐을 무렵에 저기 맞아. 뭐야 리마스터 해가지고 저희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맞아요. 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얘는 그때 제가 별로 친분이 없었을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막 조금씩 알아가거든 데라서 포섭은 그때 못했어요. 아쉽지만 그때는 포섭은 못했고 나중에 돼서 원래 3탄을 기획을 해서 만들려고 했을 때 포섭을 할까 했는데 의도는 내가 분명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기 뭐야 하필이면 군 입대랑 맞물리면서 저기 그게 잘 안 됐어. 제작이 결국은 끝까지 못됐지. 뭐 그러합니다. 그 결국은 그 저기 끝까지 제작을 못했고 그런 상황인데 2008년이면은 11년 전이지. 19살에 군대 이보세요 지금 우리 연혁이 꼬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평행세계라고 할까요? 평행세계? 아 지금 그 뭐야 지금 우리는 타임리프를 타고 온 그쵸, 사람들이야. 그쵸. 어쩌다가 컨셉이 뭔가 좀 뭐야 좀 군필력 고생 하와와 약간 하와와 한 크샤요 하와와 이런 느낌이 돼버렸네. 아 딴 거 할까요 우리? 딴 컨셉 할까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오 빨리 지켜놔라. 독일어 하세요. 도개 걸륜 뭐 포켓몬 철권 어떻게 하나요? 참네. 참. 뭐 아, 아, 뭔가 했다. 도 개까지 하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래도 그 저기 뭐야 평소에 그 알코올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다. 저기 우리 다 저기 안주 한 번씩 여기 저기 이네님 집으로 쏴드립시다. 아무래도 혈액 속에 알코올 그 저기 농도가 분명히 더 짙게 나와 있을 거야 분명히. 내 몸은 철로 이루어져 있었다. 철로 이루어져 있어. 포켓몬 철권 언제 할까요? 아니 일단 밥을 먹고 하자니까 지금 미리 하고 있을까 그러면? 아니 하고 싶어 포켓몬 철권 빨리 아, 하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일단 지금 일단 그거요. 네. 잠깐만 상황을 봅시다. 내가 아까 저기 피가 40% 60이 알코올. 아 저기 혈중 알코올 농도가 60%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아 그럼 사람 죽어요 그러면. 사람 죽어요. 알코올 농도가 저기 몇 퍼지? 10%인가 그 넘어가면은 네. 죽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10몇 퍼인가? 어 죽어요. 그거 저기 뭐야 원래 피 저기 순수 혈액이 떠돌아야지 저기 술 안에서 떠돌아 막 살 다 썩어 죽어. 아, 조심해야 되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원래 화학적으로 몇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저기 10몇 퍼인가 20몇 퍼인가 넘어가면 죽는데. 내가 그건 그런 걸 알고 있어. 일상적인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산소 대신에 알코올이 공급되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무섭다. 그런 게 있어요. 여튼 그런 걸로 있으니까 좀만 마셔야지. 네, 그 음주운전은 걸리지 마시고. 안 해. 그건 절대 안 해. 아, 안 합니다. 그래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 면허는 있을 거 아니요? 면허 있죠. 장롱해요. 장롱해요? 차 몰 줄 모르세요? 몰 줄 알죠. 아 몰 줄 아시나? 근데 장롱입니다. 제 장롱엔 별게 다 있어요. 연습을 하셔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아니, 스위치 한 번도 안 해보신? 포켓몬 아니 그 닌텐도 씨 처음 잡아봤어. 아 처음 잡아봤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TV가 꺼진 것 같은데 저기 리모컨 좀 줘보실래요? 리모컨. 아 역시 원래 리모컨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팔이 안 닿아가지고 옆에 리모컨을 시켰어. 가제티 만능 팔. 나는 리모컨을 시켰어. 아 미안해요. 아무튼 뭐 그거 하고 자 하고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와 신기해. 우와 지금 일단 게임 상황이 이래요 지금. 우와 지금 일단 라이브 어디니 이래요. 처음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시간 때우기 딱 좋은 거. 네. 이런 거 해보는 건 어떨까? 이건 뭔가요? 고전 게임이에요. 고전 게임? 소리도 고전이야. 어, 저는 모논합니다. 모논을 방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기 뭐야 더블 크로스로 방송을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해보긴 해볼까 싶어요. 여기 일단 이거 이거들 말고 일단 혼자 즐기기 좋은 걸로 어 저기 뭐야 일단 아 이거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한쪽이 이렇게 잡아도 될 건데 이렇게 잡아도 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와 이게 되는구나. 아 돼요? 되는데 지금은 어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된 거에 최적화가 돼 있고 아... 일단 맞춰 드릴게요. 이거를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시켜볼게요. 자, 뭐 아무나 일단 뭐 골라보셔. 골라보셔. 일단 뭐 어차피 이거는 유튜브각 아니야. 요거는 요건 유튜브각 아니야. 어차피. 어? 내가 움직이는 게 뭐지 지금? 내가 지금 뭘 움직이는 거지? 이건 데모 화면이에요 지금. 아. 데모. 아니 이 보세요. 스타트 누르면 되나요? 스타트? 아 스타트 누르시면 되죠. 아, 어우 이럴 수가. 완전 신기해. 무슨 게임 안 해보셨나 보다 이분. 이 게임은 안 해봤어. 이건 제가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아 이 게임은 안 해봤다고? 네. 아 근데 그냥 게임을 많이 해본. 여기 이쯤에서 이제 이분의 이제 게임 피지컬을 알 수가 있어. 대충 짐작이 되는 부분이야. 저는 게임을 발로 합니다. 오 옆으로 옆으로. 오 대박. 아 점프. 어 이거 우와 대박. 나 피했어 대박. 피했어. 추억의 게임이지? 죽었죠? 안 해. 아 진짜 못한다. 그렇구만. 아 큰일이다. 아이 이상 어떡하냐. 하지만 포켓몬 철권은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연습해볼래요? 연습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포켓몬이 너무 좋아.